해줄게. 네, 오늘은 저의 Yes, I am 지효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. 저는 오늘 제가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테니스를 첫 촬영으로 하게 됐네요. 어려운데? 저 원래 4월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4월 말에 시작하기로 했어요. 인증이요? 일단은 인증까지 가려면 좀 걸리지 않을까요? 그래도 몇 달 있다가 좀 괜찮다, 이 정도만 보여줘도 되겠다 싶으면 그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어릴 때 키 클라고 키 크기 회사에서 시켰어. 아 진짜? 오, 오, 마지막 자다깬 연기 가능할까요? 안 되네요. 다시. 처음 나왔을 때 참 자연스럽게 했는데. 여기서 먹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게 더 빳빳해야 될 것 같아. 진이 샤워하고 나왔을 텐데. 이게 새 거죠? 아까 여기서 뜯으시더라고. 찝찝하지? 물이 없어서 그런가? 어떤 일로 오셨죠? 오늘 지효가 촬영한다고 들어서 놀러 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 꽃을 뭐야? 알고 있었어요, 언니? 그냥 과일 샀다가 꽃집 있길래
원래 지효 이 촬영이 저 얼굴 괜찮아요? 근데? 원래 이 촬영이 저번 달인가 그랬어요. 근데 그때부터 원래 진짜 왔어? 원래 저번 달인가 그랬잖아. 어. 촬영이. 그래서 원래 간다고 얘기를 했었어. 아~ 근데 어제 갑자기 얘가 외로울 것 같다고 와주면 안 되냐고 이러는 거야. 내가 원래 갈 약속을 아~ 했었는데. 아, 이미 정해져 있었구나. 정신없지? 네? 정신없지? 아, 생각보다 정신 있어요. 아 그래요? 다행히 밥도 먹었어. 아 그래? 다행히 감사해요. 네. 또 어찌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꽃을 그러니까요. 아, 또 요즘에 네, 그러니까 네. 요즘 좋아하는 것 같아서 맞아요. 너가 최근에 나 핑크색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었어. 어? 그거 기억했어? 어, 그래서 핑크색으로 사놨어. 아유 감사합니다. 이거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제 방에 꽂아놔야지. 야 고마워 감동이야. 쉬는 날 너무 부러운데 그냥 나는 날 고생을 취해 노래 취한 거 같아. 네 오늘 제가 포토북 찍는 이틀 중 첫 번째 날이 지금 끝났는데요. 오늘 이렇게 혼자서 여러 착을 입으면서 촬영한 거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새로웠고 너무너무 즐겁고 또 우리 미나가 놀러와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든든했어요. 살짝 외로웠는데. 안녕 여러분, 저는 지금 양양입니다. 네, 오늘은 2차 촬영 첫 착인데요. 사실 얼마 전에 제주도를 갔다 와가지고 약간 바다에 대한 그림을 살짝 잊었어요. 너무 얼마 안 돼서. 하지만 재밌게 촬영을 하나 가겠습니다. 쌀쌀하네. 날씨가 아까 걸어가는데 저 배랑 같이 나란히 걸었어. 진짜 아니 근데 여기 뭐가 잡히나 봐요. 오징어 배 같아. 아. 됐어. 아, 나왔습니다. 왜요? 저 용기를 했단 말이에요, 오늘. 저 데뷔하고 처음 한단 말이에요. 그러지 마요. 너무 귀여워. 왜 귀엽지 않아? 귀여워요. 귀여워서 웃은 거예요. 한참 밑에 있어. 이거 데뷔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. 아 이렇게 한 거예요. 귀여워요. 꾸러기 꾸러기. 근데 보고 엄청 잘할 것 같은데. 그니까요. 다들 낯설 원래 성격이 막 이런 거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낯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원수와 함께 스케이트를 열심히 타라고 꾸러기 느낌이에요. 요즘 이런 거 많이 달잖아요. 그거 달아봤고 양갈래 높이 묶어봤고 멜빵 크게 입어봤어요. 어디를요? 저 혼자 촬영도 아니고 혼자 절대 못 착장은 가능한데 헤어가 불가능해요. 아니 예 안 돼 너무 튀지 않아요? 재밌네요. 저번에는 조금 많이 해봤던 느낌의 좀 굿즈 촬영하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좀
좀 재밌는 거 같아요. 좀 더 다양해서 오늘 더 뭔가 그날보다 더 잠을 못 잤는데 더 컨디션이 좋은 거 같아요. 오늘 이렇게 Yes, I am, G.O 촬영을 마쳤는데요. 마지막 딱 촬영할 때 어떻게 저 고양이 친구가 와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촬영을 마무리한 것 같아요. 이틀 동안 열심히 촬영을 했으니까요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 이제 저희 많이 못 보시잖아요. 그래서 이 사진집을 통해서 좀 더 저에 대해서 많이 많이 보시고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.